식물로 요실금을 퇴치하는 다섯 가지 방법. 자연적인 해결책은 매우 유용하고 요실금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의사와 함께 치유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다. 방광을 조절할 수 없거나 이로 인한 나쁜 경험을 갖고 있다면 요실금을 퇴치하기 위해 특정 요법이 필요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요실금을 앓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약물로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의학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요실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자연요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실금이란? 요실금은 소변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관인 요도에서 소변이 새는 것을 조절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다. 때때로 발생하거나 항상 소변을 참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요실금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복압 요실금, 기침, 재채기 또는 웃거나 운동을 하면서 소변이 몇 방울 정도 새어 나온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골반 근육이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 복압 요실금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골반탈출증으로 고통을 받거나 자연분만의 경험이 한번 이상 있는 여성들에게 더 흔히 나타난다. 절박성 요실금. 이는 갑작스럽게 소변을 보고 싶지만 화장실에 갈 때까지 참지 못하는 증상이다. 이 경우에는 방광이 수축되면 안 되는 순간에 수축이 되어 소변이 새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유형은 비뇨계의 신경문제, 골반근육 또는 소변을 보고자 하는 욕구에 반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범람 유실금 소변을 볼때 잔뇨감이 항상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로 인해 배뇨 후 소량의 소변이 조금씩 계속 흐르게 된다. 혼합성 유실금 경험하는 요실금의 유형이 한 가지 이상이라면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볼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전에 언급한 방식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요실금을 퇴치하는 다섯 가지 식물요법.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대체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 가정요법은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요실금을 퇴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해보자. 1. 질경이 특히 아이들이 요실금을 경험할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한 저렴한 방법이다. 나이에 따라 어린 경우에는 한 컵을 사용하고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아이에게는 두 컵을 사용할 수 있다. 재료 신선한 질경이 잎 1분의 1컵 55g 물 1컵 250ml 꿀 또는 기타 감미료 만내기용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을 약불로 데우고 질경이 잎을 넣은 뒤 끓인다. 3에서 4분 정도 끓인 뒤 불을 끄고 식힌다. 차를 걸러내고 꿀로 단맛을 낸다. 2. 속세 속세는 약용 성분이 있는 잎을 갖고 있는 식물이다. 이 식물의 정화 및 수렴 작용은 무엇보다도 요로 감염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때문에 자연의학에서 흔히 사용된다. 재료 속세 1분의 1컵 55g 물 1컵 250ml 꿀 또는 감미료 어떻게 해야 할까? 뜨거운 물에 식물을 5에서 10분간 우려낸다. 차를 걸러내고 식힌다. 단맛을 낸뒤 컵에 담아서 마신다. 3. 허브 믹스. 이 질환을 완화하기 위해 한 잔의 인퓨전에 담긴 다양한 식물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한 잔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로즈메리 두 숟갈 30g, 서양 도풀 두 숟갈 30g, 양지꽃 뿌리 한 숟갈 15g, 성갈퀴아제비 한 숟갈 15g, 속세 두 숟갈 30g, 물네컵 1리터, 꿀 또는 스테비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릇에 모든 허브를 넣고 끓는 물을 부은 뒤 10분간 우려낸다. 10분이 지나면 차를 걸러내고 스테비아 또는 꿀로 단맛을 낸다. 4. 회향이 식물은 소변을 통한 독소의 배출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불편함과 경련성 통증을 퇴치한다.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한 인퓨전으로도 좋다. 재료 뜨거운 우유 한잔 (200ml), 회향시 한 숟갈 (15g), 설탕 시럽 2작 은술 10ml. 참고 시럽을 만들려면 물한 컵에 설탕 네 숟갈을 희석하면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따뜻한 우유에 회향씨와 설탕 시럽을 넣고 섞는다.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 하루에 1에서 2회씩 섭취한다. 5. 계피. 계피의 수렴 작용은 밤에 나타나는 요실금을 치료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 잠에 들기 전 계피 한 조각을 씹는 습관을 가져보자. 계피 인퓨전을 만들어도 된다. 재료 작은 계피스틱 3개, 물 2컵, 500ml 꿀 또는 스테비아 어떻게 해야 할까? 물에 계피스틱을 넣고 약불로 끓인다. 끓으면 차를 걸러내고 식힌다. 단맛을 첨가한다.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요실금과 관련된 증상이 있다면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는 앓고 있는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자연적인 해결책은 매우 유용하고 요실금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의사와 함께 치유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다.